좀 여유로워진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 주요 장면들입니다. 지은희 선수의 9번 홀인데요. 7번 홀 장희홍 선수의 버디 팟. 네. 아, 오전 네. 초에 베테랑 선수들이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은희 선수, 정희원 선수 좋은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고요. 그리고 김혜림 선수가 단독 선두까지도 올라갔던 상황인데 현재는 공동 2위 그룹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5번 홀 안나린 선수의 버디 퍼트. 예. 버디 성공. 안나린 선수도 오늘 보기 없이 좋은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샷이었죠? 예. 이정훈 선수의 알바트로스. 아, 다시 봐도 정말 소름이네요. 예. 정말 좋아하죠. 네. 평생에 한번 해볼까 말까 아주 멋진 알바트로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보아 선수의 마지막 18번 홀인데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또 버디로 연결을 하면서 김보아 선수가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네. 그리고 박현경 선수도 오늘 아주 좋은 1라운드를 펼쳤습니다. 아주 오늘 날카로운 아이언 샷들이 많았고요. 네. 하지만 오후에 절친 이미정 선수도 역시나 멋진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홀에서 가장 가깝게 붙였던 예. 샷이었습니다. 오늘 탭핀 버디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 정도로 샷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안소현 선수도 8번 홀 런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만 저때 거의 들어갈 뻔한 네. 또 아주 예리한 샷을 선보였습니다. 이미정 선수의 15번 홀 멋지게 성공하면서 6언더파 공동 4위까지 올라왔고요. 이어지는 16번은 두 홀 연속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100m 거리의 이미정 선수 아이언샷 정말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 네. 예. 원래 볼 스트라이킹이 좋은 선수를 평가를 할 때 로프트가 많은 뭐 미드라인, 롱아이언, 드라이버보다는 웨지 샷이나 이 숏아이언으로 쳤을 때를 보고 평가를 할 때 더 변별력이 생기는데요. 예. 웨지 풀스윙이나 피칭 웨지 풀스윙을 쳤을 때의 캐리 거리와 스핀 양 조절이 항상 일관적으로 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택 앵글과 이 볼 컨택이라든지 이 스윙이 굉장히 일관성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